네, 뭐 운행하시는 분들 휘발유값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리터당 1,800원이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정리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 기자. 네, 요즘 차를 몰면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또 한편으로는 기름값을 주식으로 좀확 벌어보자 이게 역발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말씀하셨다시피 1,8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요, 이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하루에 얼마나 이제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알수 있습니다. 오피넷 사이트라고 보면 이제 정규 평균 뭐 LPG, 경유 이런 가격을 좀알수 있는데 오늘 봐도요, 서울은 리터당 1,808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울 쪽에 이제 박스가 쳐져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도 나오는데 이 판매 가격이 리터당 1,729원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이 1,650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하면 보름 만에 이 80원 가까이 뛰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휘발유 급등의 원인 계속해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사실 뭐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82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장중에 83달러까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7년 만에 최고치이고 한 주간 봤을 때 4% 가깝게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브렌트유도 장중 8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 고점이 2018년도 9월이었거든요. 고점에 바짝 나가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두바이오일도 이 81달러로 지금 최근 8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계속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유 가격이 도대체 왜 오르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는 계속적으로 붙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국도 유럽도 뭐 아시아 주요국도 백신 접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돌입이 되면서 앞으로 어쨌든 무언가를 많이 쓸 것이다. 뭐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경기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뭐 여행 고객이 되면 항공유가 또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도 있는데 추워지면 이 난방유를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되는 거고 공급 같은 경우에도 원유 공급이 좀 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러시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원유 생산을 더 늘리지 않겠다. 기존 양을 가져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좀 제한적이 이러니까 좀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현상을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 상승에 또 한몫하는 것이 또 그린플레이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점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에너지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는데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합성어입니다. 그린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린은 친환경을 뜻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뜻하는 건데 이게 친환경 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를 요즘에 종종 쓰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호주가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이 둘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중국 쪽에서 호주 수입산 석탄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 석탄량, 이 공급량이 줄어든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말씀드려서 말인데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친환경 정책을 쓰려면 기본 밑바탕에 인프라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일부 환경 오염에 이제 방해가 되는 원자재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보면은 뭐 천연가스나 불이나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린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 수급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유 가격을 또 올리는 현상 그 대표적인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고공행진하는 휘발유값 정유업계 반사익을 주는 이유 해석해서 정제마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휘발유값 또한 정유업계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좀 해야지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주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른다고 모두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유를 정제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원유의 정제 과정을 아주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원유를 정제를 하면요. 이제 중류탑에서 끓이게 되는데 네.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나오게 되는데 LPG 휘발유 납사, 납사는 이제 나프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등유, 경유, 뭐 중진류, 아스팔트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종 나오는 뭐 휘발유, 등유, 경유에서 원재료,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그러니까 원유가, 유가 이런 부분은 올랐는데 만약에 제품 가격, 즉 휘발유, 등유 등이 오르지 않으면 이게 말짱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제품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약간 정제 마진과 개념이 다릅니다. 원유를 직류를 할 때 저질 기름부터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아스팔트 용이라든지 네. 선박을 움직이는 벙커 시오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또 한 번 잘 끓여내면 휘발유 같은 고부하 가치의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질 좋은 기름을 만들기 위한 설비가 있는데 그걸 바로 고도화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설비를 다 감안한 것이 복합 정제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표로 쓰는 게 그래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네. 보시면요. 이 10월 첫째 주에 배럴당 6.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이제 마이너스와 달러당 그 배럴당 1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에는 3달러가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통 배럴당 한 4에서 5달러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실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자신 있게 정유주 좀 괜찮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유주를 이해할 때 이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유가 상승 추세일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 한 50달러인 유가가 지금 이제 100달러까지 올랐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난달 50달러 가격이 이번 달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전문용어로 이거를 래깅 효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팔릴 때는 결국 더 유리해지는데 즉 원재료 가격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 50달러가 이번 달에 이제 반영이 되니까 훨씬 싸지게 되니까 이 창고에 있는 원유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제품을 싸게 산 거를 창고에 두니까 네네. 가치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보다 우리가 조금 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사가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이 무엇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요. SOE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4분기, 그러니까 정유 부분만 좀 떼어놓은 겁니다. 네. 정유 부분이 영업이익이 2,390억 원 나오는데 이게 3분기 대비해서 155%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중요한 부분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정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이게 3분기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대신증권의 분석을 좀 말씀드리면 4분기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이요. 한 2,210억 원으로 3분기와 견주어서 102%나 늘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이는 석유화학 쪽의 2배가
넘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잘 나오는 거 좀 자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하반기 지금 시장 변동성 장세 약세장 얘기를 해도 정유지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전문가분들이. 네. 자 그러면 내년에도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것인지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지금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금융업계와 그리고 원자재 시장 전문가들은 이 국제 유가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을 배럴당 좀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100달러가 굉장한 것이요. 2014년 7월에 그 브렌트유와 WTI가 100달러 넘어섰거든요. 네. 그 이후에 깨지 않은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에서는 이제는 정유주 중에 보다 잘난 정유주를 좀 골라야 되는데 최근 증권사의 흐름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나 SOE를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 가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게 SOE의 투자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원유 증유할 때 저질 기름을 고부가가치 기름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휘발유나 뭐 프로필렌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나프타 그 납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화학 기업이 그냥 좋습니다. 근데 정유 업체에서는 약간 배 아픈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신규 석유화학 시설 투자에 좀 앞장섰고 대표적으로 SOE이 좀 선두에 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본업 정유 쪽이 좋은데 신사업 그러니까 비정유 쪽 이런 부분도 장밋빛 미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OE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쉬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